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 어스를 통해 또전 세계를 곳곳을 탐험하는 시간, 휴그러스 찾아왔습니다. 아, 휴그러스 제가 이거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슬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굉장히 뭐 신기한 지역만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오늘의 휴그러스 컨텐츠는 바로 황당 특집입니다.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찍혔어? 라는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그 장소는 바로 프랑스. 가봅시다. 렛츠고 출발. 빠라라라라 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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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뭘 보고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지금 굉장히 황당해요. 이게 왜 여기에서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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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재택이 아닙니까? 에? 아니 지금 옆에는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 주차장이잖아요. 왜 뜬금없이 여기 제트기가 있어? 어허허? 자, 여기 프랑스 동네인데 자가용 마냥 여기에 주차가 되어 있네요. 뭐하는 데야 여기? 일단 2018년 사진을 보면은 그 아까 있었던 제트기가 사라졌네요? 어디 갔대야? 어, 이건 뭐야? 이 이상한 물체는 또 뭡니까? 이거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나온 거겠죠? 기이한 형체가 막 찍히고 난리가 났네. 그러면 2016년?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물이 뭐하는 건물인지 모르겠네. 약간 생긴 거는 체육관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13년 14년 11년 11년 사진이네요. 2011년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 활주로도 없잖아요. 제트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제트기 너가 거기서 나와? 너무 뜬금없는 장소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황당하네요. 제가 오늘 황당 특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왜 그러지 이제 감이 오시죠? 예. 일단 첫 번째 주차장에서 제트기가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 장소 한번 떠나볼게요. 이번에는 크레페드 밀로 갑니다. Let's go 출발! 라라라라라라라 프랑스라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꽉 잡고 계세요. 랄라. 어? 어? 자 일단은 2018년 사진 한번 볼게요. 뭐가 찍히긴 했는데 여기 뭐 있을만한 장소가 아닌데요? 뭐야? 그냥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이게 뭐가 황당하다는 건데? 자 그럼 좀만 뒤로 넘어가 봅시다. 2016년 사진으로 가볼게요. 뭐 여기도 뭐 없고 뭐야? 그냥 주차장에 주차 대놓고 그러면 2015년 사진 여기도 그냥 똑같은데요? 아 여기는 뭐 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이거 이게 황당한 건 아니잖아요. 2005년 사진 2002년 사진 야, 너 왜 자빠져 있냐? 2002년 12월 10일이죠?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차가 옆으로 자빠져 있습니다. 아니 보통 저렇게 차가 뭔가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자빠질 수가 있나요? 일단 생긴 걸로는 보아하니 그렇게 큰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바람 때문에 이렇게 뒤집혔다고 보기 또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자동차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예 궁금합니다. 아니 이거 주인분은 이거 어떻게 끌고 가려고 버려진 차는 아니겠죠? 일단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 그냥 동네입니다. 예. 여기 뭐 공원 조금 있고 아니 저는 또 일단은 이거를 찾아낸 것 자체가 또 너무 신기하긴 합니다. 다음 지역으로 떠나볼 건데 일단은 마음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보시자마자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생각에 바로 드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칠레
에리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뒷좌석에 타고 계신 분들도 안전벨트 꽉 매세요. 바로 이번엔 좀 멀리 갑니다. 출발 뿅!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2018년 테이스트 필링 코카콜라. 와, 이게 구글에서 예전에 한창 인기 많았을 때 요런 마케팅이 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코카콜라 대형 광고판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 잠깐만, 길이 한번 재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요, 100m.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100m면은. 야, 디테일 보소. 이거 125는 125mm겠죠? 와, 이거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야? 여기 주변에 보면은 뭐 없거든요. 비닐하우스인가? 주변은 그냥 농장인 것 같고, 그냥 빈 땅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코카콜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스터 에그 마냥. 아니, 그러면 코카콜라도 있는데 코카콜라의 영원한 라이벌, 네, 펩시는 없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2017년으로 넘어갑시다. 계속 있어요. 잠깐만. 뭐야, 무서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사진이 좀 잘못 찍혔나? 무슨 에너지가 흐르는 것 마냥 그렇게 찍혔나요, 사진이? 얼은 거야, 이거 혹시? 아닌데? 아, 진짜 얼은 겁니까? 아니, 무서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동그란 거. 여기 도대체 뭡니까? 코카콜라는 계속 건재합니다. 125 아노스. 이렇게 보니까 더 잘 보이네. 2017년 사진이 훨씬 더 잘 보여. 125mm 같아요. 예. 오래됐구나, 이거. 야, 계속 있어. 15년? 그리고 이 위쪽에는 계속 또 이상한 표시가 되고 있고요. 13년. 캬! 이때는 좀 만들어진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네. 2012년에도 있네, 계속. 뭐야! 이거 만들어진 지 겁나 오래됐네? 2004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 만들어진 거야, 대체 그러면? 마지막 사진이 2003년인데, 이때도 아주 건재하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 2018년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뿐코, 예, 갑자기 분위기 코카콜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뭐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현재 사진은 2002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칸 넘어가 볼까요? 두둥!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 또 치킨 맛있게 튀겨주는 할아버지가 튀어나와 버렸네요. KFC 켄터키 할아버지. 예. 이게 그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위성 지도에 촬영되는 걸 활용을 한 광고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2006년쯤에 이 허허벌판에다가 아예 KFC 할아버지 컬러로다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제작하는데 한 6일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크기 한번 봅시다. 이야, 100m네. 커. 주변에 보시면은 뭐 조그만 컨테이너 건물인 것 같거든요. 여기 뭐하는 동네인데. 아니, 그 녹지가 또 있네, 여기. 그 저번에 봤었던 그 레이더 지형이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 가운데 스프링클러 있고 따라라라라라라라 움직이면서 계속 물 주는 시스템이죠. 아, 근데 이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치킨이 땡기냐. 치킨 먹고 싶다. 메이코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자, 사진을 2008년 사진을 보면요, 뭔가 또 함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확대 들어갑니다. 허잇 아니, 무슨 주차장 옆에 제트기가 있나요? 여기 뭐 연구소입니까? 그냥 생긴 건 대형마트처럼 생겼는데. 와, 크긴 크다. 이거 봐요, 차들 겁나 많이 세워져 있잖아. 뜬금없이 또 제트기가 세워져 있네요, 여기.
2008년 사진이고요. 와, 이거 약간 그건가? 그냥 기념물 같은 건가요? 제트기가 날아다닐 만한 장소가 아닌데요. 11년. 와, 11년에 있어 비행기 하나. 이것도 다른 종류인데? 아, 있다 있다. 2014년 제트기 있네 같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움직이는 제트기는 아닌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기념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 제트기에 좀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러스 황당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만요. 나 뭔가 본 것 같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제트기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여기 뭐 하는 동네야? 야, 2007년이 대박이었네요. 뭐 제트기가 종류별로 다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휴그러스 황당 특집 한번 즐겨봤습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실제로 봤다면 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휴그러스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